안녕하세요, 스시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뒤뜰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집 안에서 찍으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깰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또 1층에서 찍자니 누가 갑자기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밖에서 찍고 있는데, 6시쯤에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페이지 쓰고, 세수하고, 물 마시고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 정도 지났어요.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 하기로 결심한 날이거든요. 제가 요새 전자기기, 특히 아이패드를 너무 오래 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 시간을 줄여보고자 디지털 디톡스를 결심했어요. 지금 위에서 소리가 난게 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이패드, 컴퓨터, 핸드폰 없이 하루 12시간 정도 보내보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할 거야. 그럼 오늘 뭐 폰도 안 만지고 핸드폰 안 만지고, 컴퓨터 안 하고, 아이패드 안 만지고. 연락 안될 거야. 오늘 하루 나를 찾지 말아줘. 지금은 8시 15분이고요. 원래대로의 루틴이면 신문을 읽고 있을 텐데, 신문도 컴퓨터로 읽어야 되니까 지금은 못 읽고 뭘 하지? 일단 청소부터 할까요? 책상 위가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제 책상인데요, 이거 아침에 읽던 책인데, 이런 제목의 플랜트 식물 관련 책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읽었던 책 그대로 읽고, 정리가 안된 것들이 잔뜩 있어서 일단 청소부터 해볼까요? 청소는 다 했고. 괜히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깜빡하고 그냥 컴퓨터 써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적어봤어요. 오늘은 컴퓨터 안 하는 날. 그다음에는 뭘 할지를 적어볼까요? 제가 아침마다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무슨 일할 건지 이렇게 적어두곤 하는데,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를 할 거니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을 적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나는 게 진짜 없네요. 청소하고, 책 읽고, 운동하고, 작업은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킨들로 책 읽던 게 있는데, 이것도 전자기기니까 못 읽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은 전자기기는 가능한 안 쓰려고 하니까 아이패드 당연히 안 되고,
오늘 책은 종이책으로만 읽어야 될 텐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도서관에서 책을 몇권 빌려왔어요. 도서관에 있던 책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책들 골라와 봤고, 뭐 여러 권 시도해 보다가 재미없으면 가지고 있는 종이책도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책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뭐가 재밌어요 하나? 아까 아침에 밥 먹으면서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국의 딸들을 아주 조금 읽었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시간? 2시간 반 동안 읽은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제목처럼 김약국의 딸들이 주인공인데 다섯 자매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비극적이고 슬프기도 하고 인생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인물 위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읽었고, 다섯 자매 이름이 비슷해요. 용자돌림이거든요. 용숙, 용빈, 용란, 용옥, 용해. 은근히 헷갈려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적어놓고 읽었어요. 이거를 왜 이제 읽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다섯 명의 여자가 어떤 생을 겪었는지, 또 어떤 사회에서 살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이야기가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서 압도당하는 느낌? 그런 게 느껴졌어요. 19세기 말부터 해서 20세기 초중반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엄청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아,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에 휩쓸리면서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라서 이제 뭘 해야 되지? 밥을 먹어야 되나?
지금 장 보고 들어왔는데 3시 38분 정도 됐고, 장 보면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아침에 먹으려고 조리퐁 하나 사왔고, 책 읽으면서 먹으려고 꾸이맨 또 하나 사왔어요. 아까 카페에서 요 박준 시인의 계절 산문이라는 책하고 박서련 작가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이렇게 책두 권을 읽었는데요. 요 산문집은 산문집이라고 써 있긴 한데 시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좋았던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플래그를 붙이면서 읽었고, 박준 시인의 시집이나 산문집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요 산문집도 좋았어요. 짤막하게나마 독서노트 써보려고 이렇게 플래그로 정리해놨고, 좋았던 문장들. 그리고 박서련 작가의 소설집은 좀 판형이 길쭉해서 특이한 소설집인데요.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되겠죠. 여성이 주인공인 서사고,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노동,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에 치여서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거나 자기 시어머니나 친어머니가 아파서 뭐 치매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노안이 있어서 병 수발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나라든가, 아니면 아빠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부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남편이라는 가부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자의 이야기 등 여자가 중심이 되는 서사가 전부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 쉬운 노동이라든지,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소설도 많아서 재미있게 읽었고, 저는 표제작인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이거랑 보호라는 소설이 가장 재밌었어요. 다른 단편의 주인공들은 꽉 막힌 가정 혹은 사회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이두 작품,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라는 작품은 개인이 탈출하기 어려운 세계에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 작품 두 개가 특별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면은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읽고 말하려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조만간에 독서 노트를 쓰고 정리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을 읽었고, 뭐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만화책도 대부분 이북으로 삼아가지고 아이패드 없이 만화책을 보려니까 볼수 있는 디지털 기기 없이 만화책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픽 노블 중에 한 권인 이 이세린 가이드를 읽으면서 꾸이맨을 먹어볼까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서 예전에 한국에서 구입해서 택배로 받았던 책이고,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정현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거 보면서 꾸이맨 먹으려고요.
지금은 7시고 디지털 디톡스를 한지한 12시간 정도 됐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시간에 다 지켰고, 저는 제가 그렇게 휴대폰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휴대폰 없이 하루를 지내보니까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휴대폰 만지는 시간을 다 합하면 그 양이 상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해서 뭐 게임을 하든지 그냥 뉴스를 보든지 웹서핑을 하든지 이런 시간으로 다 소비했던 거죠.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모으고 보면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만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 뭘,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할수 있는 게 책을 읽거나 산책 아니면 운동하거나 밥 먹거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멸망해서 정말 이런 기기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디지털 기기 없이 할수 있는 취미가 진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건데, 그렇게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좀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안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재밌는 경험이었고, 바깥에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한 번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안 걸어 다니고, 혼자 걸어 다닐 때는 노래를 듣든 뭐 팟캐스트를 듣든 하면서 한 번에 계속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냥 노래도 안 듣고 팟캐스트도 안 듣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새소리 듣고 사람들 수다 떠는 소리도 듣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효율성만 너무 쫓다가 이도저도 아닌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 없이 휴대폰 만지고 아이패드로 게임하고 이런 시간을 줄여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다른 시간을 더 생산성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나쁘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싶은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하루 정리하고 다이어리 쓰고 원래 아침에 봤어야 하는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